세상에, 뭐가 이렇게 많이 와? 아니 이게 뭐야? 어? 뭔데? 왜? 아니 법원에서 윤희 앞으로 뭐가 날라왔네요. 복만이 제가 혹시 윤희가게 담보 잡혔나? 아이고 사람이 흉악한 소리 하고 있네. 아 그냥 윤희 갖다 줘. 이상한 소리 미리 하지 말고. 아니 아니 아니. 기분이 이상해요 이상해. 친권 소송? 뻔뻔도 해라. 여보 이를 어째요. 이러다 진주 뺏기면 우리 윤희 죽어요. 윤희만 죽나? 요란 좀 떨지 말아라. 안 그래도 지금 머리 아파 죽겠다. 우리도 최고 변호사 찾아보자. 집을 팔더라도 진주 안 뺏긴다. 우리가 아무리 손을 써도 고집만 하겠어요. 그럼 차라리 윤희 그 사람한테 보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사돈. 이 사람. 너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어디 가서 입도 뻥긋하지 마. 아, 저 왜요? 애 뺏기고 사는 것보다 아 윤희가 좀 참고 사는 게 낫지. 아니 그 녀석이 어떤 녀석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야? 아, 저 그래도 그쪽에서 윤희가 좋다고 그랬잖아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도 말아요. 한번 배신한 사람 또 배신하지 말란 법 어디 있어요? 자기 아이를 두고도 이렇게 독하게 나오는 걸 보면 그 사람 본성을 알겠구만. 그럼요. 절대 안 돼요. 차라리 그냥 윤희를 늙혀주기는 한이 있어도 그 녀석은 안 돼. 운전할게요. 내일 봬요. 그 친구는 간 거야? 응. 아, 다행이다. 나도 미국까지 따라가야 하나 했는데. 네가 왜? 미국 가서 공부 더 하게?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난 아니니까. 내 마음을 네가 어떻게 알아? 너 하루에 핸드폰 몇 번 봐? 핸드폰? 글쎄, 한 30번쯤? 하루에 그 정도는 전화 오니까. 그럼 밤에는 일찍 자고 싶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아, 그러니까 집에 가면 무조건 잠부터 자냐고. 아니? 그럼 그거 사랑 아니야. 어떻게 알아? 나도 알렉스 때문에 헷갈렸으니까. 내가 진짜 사랑을 해본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정말 사랑을 하면 전화 올까 봐 핸드폰만 바라본대. 그 사람 보고 싶어서 일찍 잠부터 자고. 그러니까 그거 사랑 아니야. 그냥 우리끼리 친한 거지. 친구니까. 하... 정말 이마에 표시 있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네 짝이다. 이러고. 상은아. 네.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네. 내일 보자. 저기 핸드폰. 어? 아. 난 핸드폰 들고 전화할 시간에 네 얼굴 한 번 더 보러 가고 싶은데. 네 생각하느라 밤에 잠 못 자는데. 나도 내 마음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나쁜 놈. 지가 뭘 잘한 게 있다고. 박금자! 너 지난번에 나한테 뭐라 그랬어? 아우 깜짝이야. 너는 또 왜 시비야? 안 그래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네가 나보다 더 아프겠니? 넌 우리 귀한이한테 관심 없다면서. 네 딸 데리고 살 거라면서. 누가 뭐래니? 근데 왜 귀한이가 윤희랑 결혼하겠대? 뭐? 내 아들 흠집 생기면 너 책임질 거야? 네 딸 하나 망가졌으면 됐지. 왜 내 아들 아끼까지 어지럽혀? 야 신진이, 너 말 다 했어? 아직 안 끝났어. 절대로 절대로 난 윤희 며느리 못 본다. 그러니까 너도 네 딸 단속
빨리 해! 아니 지금 저 옆에 내가 무슨 소리를 하고 가는 거야? 규환이가 누구랑 결혼을 해? 정말 아니야? 엄마, 내가 지금 다른 남자랑 연애할 겨를 있어 이 지경에? 하긴. 아니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멀쩡히 가만히 있는 너를 못 살게 구는지 모르겠다. 근데 규환이한테는 정말 마음이 없는 거야? 애는 나쁘지 않던데. 아니라니까! 아 정말. 아 그러니까 진희 아줌마가 더 오해하잖아. 아 이거 자네도 윤희도 그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어. 어찌다가 그런 독거미 같은 그런 인간을 만나가지고 말이야. 예, 아유, 요새는 뭐 이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상은이 의견 좀 들어보려고. 아 근데 상은이가 뭐 여기 물정은 알겠어?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어서 와, 상은아. 제 라이센스는 도움이 안 되고요. 대신 미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학회 오신 분들이랑 인사한 적은 있어요. 법원에 계신 분들이랑 변호사분들이요. 그분들께 제가 연락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래. 오, 그래. 그래 줄래? 그럼요. 당연히 해야죠. 아, 그럼 그거 당연하지. 유준이가 별로인 거는 별로인 거고. 그러나 윤희 언니는 네 현륙과도 마찬가지인 가족이야. 잘해야 돼. 알았지? 네. 왜? 도우미로 활용하게? 오늘은 안 돼. 바빠. 그래요? 전혀 시간 안 돼요? 뭐 잠깐은. 무슨 일인데? 여준 씨가 별론 건 별론 거고. 뭐? 아, 또 보자마자 시비 거는 거야? 같이 누구 좀 만나러 가요. 누구? 혹시 또 같이 살던 남자 온 거 아니야? 남자 맞아요. 저 변호사는 어떻게 하는 사이인데? 김 변호사님이 우리 대학으로 유학 오셨더랬어요. 우리가 유리한 것 같진 않죠? 상대가 상대니까 각오는 돼 있어. 데려다 주지 못해서 미안해. 괜찮아요. 전철 타고 가면 돼요. 가봐요. 급한 환자 같은데. 오늘 고마워. 뭘요? 왜? 김여준 선생님이 오늘은 안 까칠한대요. 가볼게. 뭐예요, 당신? 이거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남자가 쫓아왔으면 그 남자 따라가야지. 그건 혜림 씨가 상관할 일이 아니죠. 그럼 내가 상관하지 말게 하던지. 왜 자꾸 여준 오빠 옆에서 칭은덕거리냐고. 걸리적거리게. 걸리적거려요? 네, 걸리적거려요. 오빠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되잖아. 그리고 아무하고나 놀아나는 여자보다는 내 쪽이 훨씬 나.
여준 씨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난 정말 가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준 씨가 공항까지 와서 붙들더라고요. 가지 말라고. 여준 씨 때문에 할 수 없이 남은 거예요, 나. 아, 맞다. 여준 씨 지금 콜 받아서 갔어요. 아마 지금 가도 못 만날 거예요, 바빠서.